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다섯 번째 팀의 경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아, 무대가 끝나면서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이 아, 시원시원해 뭐 박수를 막 보내주셨는데, 자, 먼저 인사부터 하실까요? 우리 청팀 먼저.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이동석. 안녕하세요. 한 15년간 유치원 원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신랑 댄스 열심히 하도록 옆에서 내조 이제는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네. 신랑분이 어디 계신 거예요? 네. 아, 부부시군요. 아, 그렇군요. 아, 댄스로 내조를 하신다. 좋습니다. 자, 우리 홍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양코치 김코치입니다. 네. 양코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두 팀의 경연이 끝났습니다. 일단 우리 판정단 분들이 또 냉철하게 판정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결과를 바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푯말을 들어 주세요. 오, 야, 이렇게 해서 청팀에게 네 분이 마음을 주셨고요. 홍팀에게 한 분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켜보던 거랑은 조금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김홍태 의원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청팀에게 또 점수를 주셨나요? 뭐 퍼포먼스나 뭐 여러 가지 아주 뭐 막상막하, 아주 용호상박. 아니 뭐 저 그 누가 이렇게 짰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이 팀들을 여기에 붙여놓은 거예요? 어쩔 네. 수 없이 그 했지만 그 아무래도 그 연륜저 노련미 그런 쪽으로 조금 치우쳤던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우리가 알기로 그 와일드 카드가 아마 제가 선정을 할 것 같은데 와일드 카드로는 제가 꼭 네. 홍팀을 꼭 추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박가 의원님. 저 지금도 여기가 두근두근. 나 진짜 두근거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들 잘하세요? 저 지금까지 어디 있다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춤 잘 추신 분들을 못 봤지? 아, 그리고 왜 이 두 분을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게 최고의 팀이 오늘 예. 경연을 펼쳤다. 막 행복한데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누구를 선택하란 말이야 했어요. 근데 우리 홍팀은 표정이 딱 박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런 표정으로 춤추면 뭐든지 예뻐 보여요. 네. 틀려도 예뻐 보여요. 뚱뚱해도 좋아. 키가 작아도 좋아. 다 좋아요. 그리고 청팀, 저 이렇게 해도 되죠? 엄지척. 감사합니다. 그 심장 떨림이 아마 청팀 때문이지 않을까. 저 여기 지금도 두근두근해요. 와,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가 처음 보는 기술이 너무 많으셨어요. 다음 라운드에 가시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너무 커요. 네. 보여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용재 의원님. 야, 이번 판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두 분 다 너무나 유명하시고 너무나 이 사교 댄스에서 널리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판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약간 그래도 우리 관록이 조금 있고 노련미가 조금 돋보이고 표현력이 우리 눈에 조금 돋보이는 팀을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일하게 또 오늘 다섯 분 가운데 홍팀에게 점수를 많이 주셨어요. 이혜숙 의원님. 아, 저는 이제 홍팀을 들었는데요. 일단 춤을 추면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제일 좋고, 네. 일단 반듯한 모습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청팀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시고 퍼포먼스도 있고 그랬는데, 제 눈에는 반듯한 모양이나, 계속 끝날 때까지 웃음을 자내는 그런 팀이 홍팀인 것 같아서 네. 저는 홍팀을 들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최영철 의원님. 예, 참
정말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팀인데요. 아까 그 우리 강영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참 저는 처음에 이거 야 이거 무승부 정도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네.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쭉 양쪽 팀 지켜본 결과 우리 이쪽 그 이동석 최원영 팀이 관록에서 조금 더 아주 미미하게나마 앞서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청팀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다섯 번째 경연에서는 우리 이동석, 최은영, 청팀이 2라운드에 오르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소감을, 네.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 그동안 활동을 전혀 안 하다가 모처럼 만에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사실 좀 떨렸어요. 아무리 관록이 많다고 해도 무대에 선다는 건 항상 초보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뭐 오랜 세월을 쳤다고 해도 또 파트너와의 그 호흡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좀 무릎을 좀 다치는 바람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못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너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지인분과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소감이 뭐 거의 지금 본선 끝라운드에 대상을 타신 듯한 네 그런 발표를 하셨고 아니 근데 지금 시종일가 춤을 추실 때 저는 사실 이제 부부인지 몰랐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보통 이제 아내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조금 죄송할 수도 있는데 부부끼리 추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내조를 하면서 춤을 추신다고 아까 아내분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시종일관 정말 웃음이 표정이 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던데 그렇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네? 아, 지금도 손 좀 놓으세요. 아, 예. 땀나실 것 같아요. 예. 저희 부부가 아침마당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닭살 부부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아, 예. 네. 실버 ITV에서 별명을 하나 더 지어드릴게요. 네네. 왕닭살 부부로. 네. 그냥 네. 닭살 말고 왕닭살. 그래도 끝까지 안 놓으시네. 네, 부럽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두 분의 무대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 우리 홍팀의 양정범님 네, 선생님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팀에서는 춤을 추시면서 시종일관 이쪽으로 총을 쐈어요. 이렇게 팍 우리가 이기고 말 거야 팍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시작 팍. 근데 어떡하죠? 대포를 맞으셨는데 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일단은 뭐 1라운드 탈락을 해서 너무나 마음은 안타깝지만 네. 우리 또 대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게요. 또 어떠세요 지금? 쑥스러우셔가지고. 네. 아 일단 즐거웠습니다. 즐거우셨다. 그러게 두 분 표정을 보니까 정말 즐거우셨던 것 같은데요. 지켜보는 저희는 정말 무지 흥미진진합니다. 자, 두 팀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